대한제강입니다. 대한제강이 약 15,000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회사의 내용, 뭐 재무는 뭐 괜찮습니다. 뭐 단기 손익이 약간 손실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가 뭐 크게 자산이 변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2015년도서부터 강하게 반등권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5,000원을 한번 돌파를 했었죠. 자, 이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밀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올해 초에 한번 남북 경협주 그 흐름을 받고 한번 이 철강주가 강하게 시세를 한번 쳤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중대 지표 구간을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금액대가 약 11,900원대인데요. 11,900원이면은 뭐 대충 여기쯤 되네요. 자, 여기가 11,900원 요 라인이 아주 중대 지표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를 깨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산에 뭐 현금 흐름도 양호하고 뭐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가가 반도권을 잡지를 못하고 이렇게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고 있는 이 수익률은요, 저희 카페에서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 붉은 태양 추천주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수익률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한제강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영업이익이 흑자적자를 조금씩 반복을 하긴 하지만 사내 현금 흐름도 굉장히 괜찮고요. 뭐 다 좋은 종목인데 중대 매물벽을 지금 깨고 지금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8,400원에 7,900원, 8,400원에 1차, 2차 강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에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싸게 바닥에서 최저가로 매수를 해서 한번 대박을 칠 것인가, 이런 선택적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대박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